자, 샤코 그리고 파이어스톤이, 예, 불돌이님과 그리고 샤코님 간의 대결, 엘다와 스페이스마린, 예, 아까와 똑같은 모르크의 늪에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레벨 속을 줄여놓고, 자, 일단 스페이스마린 쪽을 불돌이님의 먼저 불돌이님이실까? 그 리플레이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2코스의 킬티마이언모, 그리고 3코스의 체플린 디오메데스, 그리고 4코스의 가브리엘 엔젤로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상대할 엘다는요, 예, 샤코라는 분이십니다. 예, 샤코답게 레인저 로난을 선택을 해줬어요. 왜 샤코면은 근데 제인자를 뽑아야 되지 않나? 샤코랑 좀 이미지가 맞는 거면 제인자르잖아. 튀김옷의 단추를 풀며, 어휴 덥다. 학생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어린이 친구들은 못 봤을 것 같지만, 아무튼 자, 레인저 로난 그리고 파시오 마차, 마지막 7코스의 레이스 로드. 저 간만에 또 1대1에서 레이스 로드를 볼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스페이스 마린과 엘다 간의 대결. 자, 엘다 쪽에서는 다이아 먼저 뽑아주고 있고, 자, 이번에도 역시나 서비터를 뽑아주고 계시는데, 서비터 3기 그리고 어설트 마린을 바로 직통하는, 예, 어설트 마린 행, 예, 익스프레스를 바로 탑승을 하시려는 불돌이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불돌이님이 요즘에 한창 어설트 마린에 좀 푹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라. 자, 병영이 완성되자마자 바로 어설트 마린 툭툭툭툭. 어! 아니네요? 아, 그쵸? 예, 어설트 마린 스쿼드를 뽑아주고요. 예, 오비털 릴레이 아래다가 추가적으로 병영도 설치, 병영에서도 뽑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투 어설트 마린으로 시작하고 있고, 엘다 쪽에서는 다이어 벤저 분대인데, 일단은 초반에, 예, 극초반에 스페이스 마린 쪽에서 어설트 마린으로 직통하기 때문에 유닛이 일단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 벤저 분대 가지고, 예, 남쪽과 위쪽 이렇게 해서 좀 초반에 빠르게 깃발 확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쪽에서는, 예, 치열한, 예,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건 처음 봐요.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여기서 먼저 도망간 놈이 지는 게임입니다. 더러버 3 배경 BGM이 꺼놓고 요걸로 하는 게 좀 웅장하고 좋아가지고. 자, 미리 말씀드렸죠. 여기서 먼저 도망가는 놈이 이 게임에서 리플레이 질 거라고. 자, 엘다 쪽, 엘다 쪽 레인저를 선택해 주시네요. 자, 엘다 쪽 초반에, 예, 의심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은 스카웃에서 다 보고 있어요. 스턴밤 던져주자마자 하늘에서 드라퍼트 강화해 주면서 데미지 주고요. 엘다 레인저 초반에 좀 초장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레인저 다시 한번 또 의심 걸고 도망가 줍니다. 자, 도망갈, 어이구 엎어졌네요 이 친구. 예, 노래도 밟고 넘어졌나. 자,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설트 마린 현재 두 군데, 예, 묶어주고요. 제압 걸렸죠? 스컷 마린 팀, 예, 쫓아가야죠. 어설트 마린 팀 달려가줘야 되고. 자, 부스터, 예, 가까이 달려갈 때 부스터 사용되긴 하는데 엘다 레인저가 워낙 빨라서. 자, 요 체력 없어요. 체력 이제 쉴드 업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긁은, 저 체이소도 한 방에 하나씩 쓰러지네요. 자, 체력 없는 어설트 마린 하나 도망가 주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점프 타고 도망가 줍니다. 남쪽, 아, 아직도 싸우고 있니? 한 2분 동안 싸우고 있는 거 봐라. 예, 아무튼 아직도 싸우고 있네요. 누가 이길지도 궁금하다. 자, 레인저 분들 현재 세 군데 모여가지고 상대편 병영, 예, 툭툭 건드려보고 있지만은, 예, 그렇게 크게 기스가 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어설트 마린 팀 몰래 은신한 것도, 에휴, 혹시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스턴밤 던져주자마자 어설트 마린 팀 점프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스턴밤 피해주고요. 한 분들은 뭐하러 안 피했지? 자, 넉백 좋습니다. 넉백을 잘 걸었어요. 자, 근데 이런 친구들 잡을 때는 확실히, 아,
아 등장을 해주는군요. 킬팀 아이언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볼텍스 술탄, 자 시공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라. 자 화염방사기 좀 들어가니까 데미지 팍팍 들어가는데 화염방사를 좀 약간 이상한 데다 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자, 엘다 건물은 예, 예, 텔레포트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터지기 직전에 아래쪽으로 빠져서 도망을 왔어요. 안당한다하니 엘다 쪽 현재 기지가 1티어에 머물러 있고 스페이스만의 쪽 건물은 1티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4분, 5분도 안 된 시간에서 예, 처음부터 지금 극원거리의 엘다, 극근거리의 스페이스마린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예, 스페이스마린 쪽에서 킬팀으로 원거리 화력을 부가적으로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엘다 쪽에서는 엘리트닛이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55초 뒤에 엘다의 엘리트닛이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이겼다! 드디어 이겼네요. 서비터 잡았어요. 체력이 13 남겨놓고 잡았다. 예,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엘다가 이 리플레이에서 이기려나? 아 요거는 뭐 제 어? 이기셨나? 불돌이님이 져야 될 텐데. 공수도 배운 여자네. 여자야? 본싱은 여잔가? 여자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본싱어는 약간 남성 같기도 여성 같기도 해가지고. 자 일단은 화염방사기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 예, 점프 잘 들어갔어요. 스톰업도 잘 들어갔고요. 자, 엘다 쪽에서도 지금 본싱을 함께 대동시키지 않으면 은신을 좀 발견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스카웃을 카운트 치기 조금 애매할 텐데. 자, 아, 이 진짜 저격 덕후구나. 롱샷! 자, 괜시리 길 가던. 예. 괜시리 롱샷 던져본 거에 이제 스카웃 마린 팀 죽어나간다라는 예, 워해머의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로난 계속해서 롱샷 던져주면서요.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좀 이게 옛날 진짜 그 클로즈 베타 때만큼 개사기가 아니라서 클로즈 베타 때는 저기 막 건물한테도 데미지 막 팍팍 들어가가지고 건물 철거반이었는데. 자 레인저의 저격수 한 묶음. 저 저격수를 저 잡아주려면 스페이스만 쪽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랜드 스피드 하나면 돼요. 두 번째 시시기와 동시에 개인적으로 화염방사기를 들고 있는 그 거시기 뭐냐 그 에택티카 마린 팀 그 친구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빌드 선택이 상대편이 저 엘다 레인저로 나올 거를 약간 판단하지 못했죠. 스톤밤에 들어가더라도 파워소드가 나와있진 않는 상 쉽게 들어가지가 않을 텐데. 특히나 예, 팍팍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스톰보이가 오픈 메타 때 나왔었나? 클로즈가 뭐냐 초창기 때 스톰보이 미사일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긴 했어. 막 여기서 막 기지에서 스톰보이 이렇게 쭉 던져가지고 뻥 쏘니까 터렛이랑 막 기지가 막 원큐에 날아가고 이랬었지. 레인저가 맵 밝히는 스킬이 있습니다. 독트린으로 해금할 수 있어요. 활력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센서 비컨. 예, 센서 비컨 달고 왔네요. 자 스페이스만의 팀 어설마의 판단이 좀 아씨 이게 좀 빗나갔나 어긋났다고 봐야겠죠. 아쉽다기보다는 예, 정말 저 레인저 스팀도 정말 옛날에 잠깐 사라짐을 들 줄 알았는데 이걸 들고 왔더니 어설트마린한테 대응할 만한 예, 그런 파괴적인 예, 메타가 또 선정이 되는군요. 자 하지만 이 레인저 스팸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짜증은 나는데 아프진 않은 예, 그 정도거든요. 독트린 아닌가? 예 독트린 아닌가? 레인저 포커스랑 활력이구나. 아 이거 레인저 포커스가 그거예요. 레인저 포커스가 예 맞아요. 제가 말한 것은 예
이게 그거로 알고 있어요. 레인저 포커스가 시야 제공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롱샷 가지고 툭툭툭툭 건드려 보니까, 예, 쉴드가 일단 다 달았죠. 자, 병영도 파괴됐고요. 스페이스바는 좀 지금 약간 좀 많이 좀 힘든 상태거든요. 자, 남쪽으로 내려가는 엘다, 레인저 쪽 더 나아가서 남쪽에는 쉴드 생성기까지 한번 싹 건드려 볼 거라고 생각이 되나? 자, 그 와중에 아, 스페이스 마린 쪽에서 어설트 마린 팀 보내가지고, 예, 뭔가 사라졌는데 그게 상대편에 엘다 쪽에, 예, 쉴드 생성이었군요. 하지만 어설트 마린 팀도 붕대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스탠다드고요. 스탠다드와 동시에, 예, 킬팀 아이언머거 오면은 지금, 예, 코스가 됐거든요. 4코스트가 왔기 때문에 3코스트에 채플린 뒤 오면 됐느냐, 가브리엘 엔젤로스 때 지금 상황에서는 생존력을 높이려면은 그냥 채플린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채플린 뽑아주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채플린 등장해주는군요. 어차피 가브리엘 엔젤로스도 뚜벅이라서 레인저 분대를 잡아주기 좀 힘들어요. 물론 CC기를 통해서, 예, 잘 묶어준다면은 예, 누커이기 때문에 어설트만인이 들어와 핵동작전을 하게 됐는데, 예, 영 까다롭거든요. 예, 쉬운 일은 아니라서. 자, 스페이스만의 현재 상태 2티어에 머물러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엘다 쪽도 현재 2티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웨베린 하나 꼬각꼬각꼬각꼬각꼬각꼬각. 자, 채플린 툭툭 칠 때마다 좋습니다. 웨베 게이트 꼬각. 자, 엘다 레인저들, 예, 이제 빠르게 이동 속도가, 패시브가 사라졌을 거예요. 예, 아까와 확연하게 다른 이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빠르긴 빠르다. 자,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위쪽에 있는 발전기 있는 파란색 스페이스 바린 쪽에서 가져가고 있지만, 남쪽에서 엘다 쪽이 두 개의, 예, 파워 발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스페이스 불도리를 따르면 지금 시야 싸움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예, 시야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엘다가 뭘 하는지. 예, 일거수일투족. 예, 불도리는 살짝, 예, 몸통난 이럴 쪽. 예, 아무튼간에 아무튼 잘 지켜보고 있어요. 엿보기 구멍인가? 자, 시야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전히 어디로 이동하든 간에 엘드 쪽에서 추가적으로 마치까지 등장을 하긴 했어요. 자, 일단 스카마르 팀 안에 들어가서, 이게 실드 안에 있어도 데미지를 받는군요. 자, 엘다 쪽, 스페이스 안에 쪽에서 준비한 것은 이거군요. 자, 스페이스 바린 쪽 힐인드 등장시켜줬고요. 스턴밤 먹여주자마자 힐인드 넉배까지 걸어주고요. 힐인드 쪽에서 제일 역할을 해줘야죠. 지금 힐인드가 제일 필요한 순간이긴 한데, 자, 볼텍스 루타는 묶어주고요. 자, 스테이시스를 어설트 바린 팀 묶어줬지만, 자, 힐인드, 자, 힐인드 잠깐, 예, 컨트롤 미스 난 것 같아요. 잠깐만, 나오는지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킬팀 아이언모 일단은, 예, 군대 해체가 됐고요. 아까 스톤밤 맥였을 때 빠르게 휘린드가 투덕하고 데미지를 줬으면은 이 레인저들 정말 다 갈려나가는, 예, 그런 쾌거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일단은 풀렸고요. 자, 전투기동은, 자, 파시어 마차가 뭘 스킬을 쓰더라도 하더라도, 자, 이쪽에서는 쉴드가 있어요. 자, 어설트만 팀 위쪽에서 꾸준히, 예, 계속 근접 걸어주면서 귀찮게 걸어주고 있고요. 빵빵빵 뚝배기 깨버립니다. 마차 근데, 아, 바로 이쪽에 있는데 이걸 모르나요? 발견했죠? 예, 뚝배기 깨야죠. 마차 뚝배기 깨야죠. 가뜩이나 대머리라서 뚝배기 깨기도 쉬워보여요. 아스턴만 빗나가고요.
뚝배기 깹니다. 뚝배기 약하게 진짜 드럽게 약하구나. 툭! 아 엘다 여기서 엘리트 유닛 전 병력 갈렸구요. 예, 체플린 무섭거든요. 자 근데 추가적으로 등장한 이건 뭐? 예 레이스가드. 자 레이스가드 쪽에서 예, 리프트 블래스트 활성화시켜주고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자 힐인드가 좀 뒤늦게 참가하긴 했습니다. 뒤늦게 참가하고 예,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예, 딱바닥 치고 있네요.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예, 벽치고 벽치고 욕한다는. 오, 스트라이크. 예, 지금 스페이스 바른 쪽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스카우트 플러스 스트라이크 이거 워낙 지금 독트린과 엘리트 유닛을 거의 고정적으로 활용. 엘리트 유닛 살짝 바뀌긴 한데 독트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고정적으로 불돌이님의 독트린이 딱 요렇게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스카우트 스트라이크로 지금 두두둥 하니까 은실에서 풀렸을 때 첫 공격이 데미지 강화 버전이거든요. 예, 순식간에 한번 대체 시켜버렸어요. 자 뭔가 들어오려는 거 지금 예 들어오는 이쪽에 있는데 스톤방. 자 스카우트 스트라이크 하지만 이거 기갑 예, 중갑 방어구예요. 기갑이라는 겁니다. 레이스가드 레이스가드는 기갑이라서. 자 스카우트 마린 팀 예 아무리 스카우트 스트라이크라고 하지만 예 데미지 크게 주지 못했습니다. 레가는 지금 일단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레이스가드는 채플린을 일단 묶어줘야 돼요. 채플린을 묶어주고 예 라스케노 팀이 지금 등장을 해야죠. 자 등장했죠. 자 스페이스 안에 쪽 라스케노 팀 등장했습니다. 자 베리어 까지기 직전인데 어 휠인드. 자 오! 자 레인저 빌런 네 분대 다섯 분대 다섯 분대 건지하긴 합니다만 예, 한 분대에 하나씩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순식간에 로또 터져버리면서 자, 레이스 같은 친구들 아니, 레인저 같은 친구들 잡는 데는 휘린드만한 게 없죠. 자, 볼텍 수류탄 활방사에 던져보지만 이쪽에서 수류탄 던져준다는 거. 자 아무리 2코스짜리 킬팀 아이언브라고 하지만 다이어벤저 분대 이런 라인 유닛들보다는 일단 엘리트 유닛이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자 서로 예, 근접전으로 일단 예, 싸워보고 있긴 하지만 어설트만의 팀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벤저 예, 여기서 일망타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살았나요?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예, 처형되고요. 원싱어도 도망가줍니다. 자 일단 엘다 쪽 예, 순식간에 큰 피해를 좀 받았어요. 자 이 사이에서 스페이스만이 현재 3티 찍을 예, 찍을 예, 찍을 자원이 됩니다. 엘다 쪽에서도 3티어 찍을 자원이 되고요. 왜 오늘 왜 나 혀가 짧아졌지? 혀에 콩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요즘에 크라임 씬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신서유기도 요즘 재밌더라. 자 이제 슬슬 레이스 가드를 상대하기 위한 예, 라스케론 팀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터들 다라락 나와주는 이유를 보아하니 드레노트를 전방 배치켜주고 드레노트를 호위하려는 예, 드레노트 호위 기사들이 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휘린드 자 포격을 쐈지만 엘다 쪽 예, 이건 뭐 포화 속으로거든요. 예. 어디서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잡기는 그러니까 한 방에 확 하고 잡을 수는 있긴 한데 잡기가 까다로워가지고 레인저가 귀찮은 거지 레인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진 않아요. 오랜만입니다 로빈님. 아 예 아이오쿠님 반가워요. 그리고 후원도 감사합니다. 자 이 와중에 남쪽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마차 등장을 했고요. 예전에 잠깐 공개되었던 디스코 마차랑 디스코 가브리엘 엔젤로스 그리고 뭐 고르거츠 헤드헌터 고르거츠 스킨들 언제 나오려나. 막 타이라니드 뼈 이렇게 칭칭 두르고 있는 고르거츠 보고 그 나왔던 거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그 고르거츠 스킨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던 오브 워 1 때 코스튬한 마차 스킨도 멋있는데
얘네들 스킨 몇 개는 지금 이미 만들었다니까요, 렐릭이. 내가 봤어, 예전에. 자, 배리어, 예, 걸어주면서 일단은 남쪽에 있는 예, 쉴드 생성기 막아줬어요. 배틀플릭 고딕이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거 그린나이트인가요? 배틀고도 전종족 구현되길 기원합니다. 아, 배틀플릭 고딕도 이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옵저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챔피언십을 어떻게 중계하지? 자, 일단 남쪽에서 쉴드 생성이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스페이스랑 쪽도 지금 위쪽에서 공격 들어가거든요. 라스테론 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데미지 만들어낼 수 있긴 한데 이게 엘다 쪽에서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축에 속해서 자 라스케론 팀 발사해보고 있긴 하지만 스턴밤 예, 스턴밤 걸어주고요. 드레드 떨어집니다. 여기를 드레드트로 방어를 해주겠다. 자 툭툭툭툭 하고 근접 걸어주면은 레이스 가드 도망갈 수 밖에 없죠. 자 스페이스만 쪽도 근데 저 드레드트를 치우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예, 내려가던 중이고요. 마차 너무 터렛한테 지금 까불어보고 있어요. 자 휘린 떨어지면서 힐린드가 두 개 한꺼번에 쏘면은 기가 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 레이스 가드들 아직 죽진 않았어요. 자 이거 다 맞으면 레이스 가드 이거 다 맞으면은 가요 골로 가요 골로 가요 골로 가요. 쉴드 이거 쉴드 때문에 사나요? 이거 쉴드 때문에 사나? 체력 드레노트가 지금 체력이 얼마나 맞죠? 네 드레노트 체력이 지금 100이 남았어요. 레이스 가드한테 딱 한 발 남았는데 스탠다드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면서 살았습니다 드레노트. 아 특별한 레드 매치로 진행된대. 자 웨이베이 게이트 파괴시켜주면서 남쪽으로 진출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네크론이나 카오스 등장하면은 팩션 워라고 해서 다섯 종족인가 한 네 종족 이런 거일 거 아니야. 3대3으로 각 종족별 4강전부터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팩션 5 해가지고 최고의 개사기 종족은 누구인가. 뭐 아무튼간에 자 위쪽까지 쉴드 생성기 파괴시켜줬습니다. 엘더 쪽에서 지금 현재 빠르게 쉴드 생성기 파괴시켜줘서 지금 예 레이스가 로드를 빨리 좀 뽑아주려는 예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스페이스 안에 쪽 고코스 엘리트 유닛들은 없지만 예 저코스의 예, 중간 코스의 엘리트 유닛들로 예, 라인 유닛 엘리트 유닛들 많이 좀 배치시켜주고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해주고 있어요. 라스케런 턴도 있기 때문에 설사 레이스 로드가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큰 이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지. 자 레이스로드 예 빨간색 예 핑크색 고추가리게 예 하주고 레이 아 그네이브 차지 싹 라인 전 유닛들도 강한데 지금 다른 것보다 아 남쪽에 에테리온 월을 남쪽에다 썼어야죠. 라스케론 팀을 잡아줘야 돼요 레이스로드. 자 레이스로드 누가 뭐래도 데미지 안 하는 일품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레이스로드를 조금 더 버프 시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뭔가 좀 애매해. 7코스 치고 자, 뭐 레이스 블레이드와 레이스 가드들과 함께 운영해주면은 예, 무궁무진하게 좋긴 하거든요. 이 친구가 예, 천상의 벽과 글래브 차지가 있긴 한데 이게 독트린을 한번 활용해주면은 솔직히 전략 게임이 5종족이 넘어가면 밸런싱은 포기해야 한다고 해도 전종족 추가해줬으면 좋겠음. 그게 더노베 매력이니까요. 뭐 전 종족 추가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팩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타우, 타이러니드, 카오스, 뭐 스페이스 마린, 기계교 뭐 이런 친구들 다 나와가지고 예, 싸우는 RTS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팩션 오라고 해서 전종족 전 해가지고 각 종족의 고수들 뽑아가지고 예선전은 각 종족 고수들 뽑고 나머지로는 이제 종족들 다 이제 예선전 치르고 나면 본선으로 해서 3대3이나 이런 걸로 싸우는 거지. 대판 싸우는 거지. 자, 스페이스 안 쪽. 자, 방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레이스 가드, 레이스 로드 빼고는 그렇게 이렇다 할 전력이 없거든요? 저런 전력들은 이미 충분히 스페이스 안 쪽에서 방어할 만한 예, 파워가 나와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
떨어지고요. 계속 떨어지고요. 또 하나 떨어지는 건 뭐? 아, 궤도 폭격인가요? 자, 스페이스 원이 좀 궤도 폭격 떨어져요. 궤도 폭격 떨어지면서 스페이스 원이 뒤에.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뽀개지고요. 뽀개지고요. 왜, 얘 같이 가는 게 아니지? 아, 스페이스 마린이랑 같은 편인 줄 알았다. 같이 도망가길래. 아, 바이크로, 고티고티님 바이크로 시작했어. 어제는 바비우드님도 이겼다고 하시더니, 고티고티님 승승장구 하시는데? 예. 바이크로시 현재 1위죠. 자, 아이고, 고티고티님, 그렇다면 리플레이를 올려주시죠. 자, 자, 근데 여기서 레이스 카드, 예, 사격각 지금 잘 재고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핵심 유닛들은, 예, 아, 스테이시스 걸어주고, 지금 스테이시 안 걸린 친구들만 지금 탁탁탁 잡아주는 게, 좋아요. 킬팀 잡혔고요. 자, 스탠다드 일단 깔리고요. 자, 스탠다드 깔리면서, 예, 바로 넉백 되니까 풀렸고요. 자, 뒤쪽에서 힐인드, 예, 포극으로 일단, 넉백 걸어주면서, 예, 전혀 흐트려주고, 예, 그 사이를, 근데 드루이트 이거 수리를 안 했네요. 드루이트가 스파 이 서비터들 이거 일 안 합니까? 서비터들 자 팅팅팅팅팅 다 튕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탠다드가 현재 무감각 패시브가 달렸기 때문에 스페이스만 현재 3티어 예, 지금 효과를 발휘해주고 있죠. 체력 회복해주고요. 충분도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만이 3티어로 가면 갈수록 강한 이유가 이 스탠다드의 이 스탠다드의 티어별 예, 패시브가 해금되기 때문이죠. 예, 이게 드루드터도 체력 지금 2까지 차 올라왔고요. 예, 지금 리플레이 바로 올려주세요. 예, 뭐 그런 예, 그런 리플레이는 뭐 웬만하면 매번 올려주셔도. 그래서 저 스탠다드 때문에 스페이스 바리는 3티어를 가봐야 하는 종족이다 라는 느낌이죠. 약간 저 스탠다드가 좀 중심축 핵심이죠. 엘다에 대한 후기는 전체적으로 엘다와 싸우면은 대체적으로 짜증난다라는 진짜 엘다답게 짜증난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크는 진짜 다들 싸워놓고 와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어우 스커마리팀 예, 군대 해체. 예, 레이스 가드를 좀 뭉치면 예, 강력해요. 자 근데 하지만 튕겨내버린다면은 예, 가브리엘 엔젤로스 예, 징벌 스킬로 튕겨내주고요. 또다시 뭔가 쏠려고 하는데 이번엔 스킬이 없어가지고 튕겨내지 못하고 있고요. 자 지금 스페이스만의 쪽 저렇게 높은 엘다의 진입 장벽을 뚫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플레이거든요? 예, 다음 패치 때 또 밸런스 패치 할 것 같아요. 매번 패치 때마다 밸런스 패치 해주니까. 근데 그것도 팀전이니까 먹히긴 한 거라. 자, 힐인드. 묶였습니다, 한 대는. 자, 잘못 달려가면 안 돼요. 잘못 달려가면은. 자, 아, 근데 여기서 드레노트 강화? 예, 점점 더 드레노트 불려내주면서 핵심, 예, 전진 배치 유닛들. 탱커 겸 딜러인 내려는 많이들 배치시켜주고 있어요. 워커 This dreadnought awaits. Charge cannon team on route. Yes, my lord. We do not fear. 자 엘다 쪽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건 여전히 레이스 가드만 뽑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이스 가드들 뽑을 바에야 집안에서 파이어프리즘 한 대만 나왔어도 이거 지금 이 상태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좋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니시 같은 친구들도 뽑아내서 예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네 데바스테이터만인 라스케론 팀도 묶어주면 좋을 것 같죠.
지금 너무 레이스 가드들한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드레노트가 한 대 강화해버리면 레이스 가드만 있는 엘달 쪽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레인저와 로난의 조합은 엘다를 상대하려고 하여금 되게 그 엘다답게 플레이하는 느낌 중에 하나야. 짜증남. 드너 전투시 이동 속도가 좋아지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이게 접근 근접 유닛들은 상대편 가까이 달라붙을 때 살짝 패시브가 붙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Q 스킬 써주면은 잠깐 동안 빨라지는 예, 그 패시브가 발동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드레노트 4장으로 알고 있는데. 자 현재 에스컬레이션 4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경기 시간이 30분이 지났다는 얘기죠. 자, 남쪽에서는 예 몰래 부시 안쪽에 있던 서비터 잡아내 주고요. 확실히 배경은 되게 이쁜 것 같아. 자 스페이스 바니 쪽 다시 한번 더 진군해 줍니다. 예 병력 빠방하게 많이 있군요. 아 여기는 요런 부금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스페이스마린 예, 이게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가 됐든 이 정도 병력이라면 충분히 지금 이 상태로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엘다 쪽에서도 이 정도 병력이면은 막아내 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엘다 쪽에서는 지금 요걸 방어를 하느냐 아니면 맞 공격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스페이스마린 쪽에 예, 탱크 나오기 시작하죠. 프레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드레드노트도 지금 현재 썬더호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마린 전 병력들 예 위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만 해도 예 실드스윙을 뚫어놨기 때문에 예, 터렛을 파괴해주시면 되죠. 자 아직까지 엘더 쪽 예, 적군이 오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찰의 힘이죠. 예 정찰의 지금 이 힘이 좀 딸렸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서비터로 예 터렛 차지 공격 막아내주고요. 자 한번 공격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적절하게 지금 자 가장 먼저 지금 상대할 게 프레데터죠. 자 드레노트 여기서 드랍해 주고요. 자 킬팀 아이언몬도 떨어지고 여기서 궤드포크도 떨어질 것 같아 피딩긴 한데. 자 드레노트 여기서 떨어집니다. 자 하늘에서 계속해서 피딩 뒤에 예, 폭폭이 떨어지는 와중에 레이스 로드 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드레노트 그리고 가브리엘 엔젤러스 프레데터까지 깽판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14대 혼자서 이기긴 힘들죠. 궤드포크 떨어지고요. 자, 궤드포크까지 떨어지면서 자, 라스트 찬스 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스페이스만의 전병력 이끌고 왔고요. 괴인실은 지금 네, 괴인실은 뭐 론인이 있고 이렇게 까불어 보긴 하지만 이제 라스카노 팀 그리고 프레데터 네, 전방에 드래곤 노트 가브리엘 엔젤러스 챕터 마스터 형님 때문에 예, 이기기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챕터도 함께 있죠. 자 후방 쪽에서 계속해서 이게 엘다 야포 유닛 겸 예, 야포 유닛 겸 예, 탱크인 이 타이어 프리즈만 있었어도 힐인들을 진작에 처리했을 텐데 아쉬워요. 자 이것이 바로 스팸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예, 교훈을 남겨주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니를 뽑은 건 나무 그렇다 쳐더라도 레이스 가드만 있다라는 게 난 페인이라고 봐요. 로니를 뽑은 건 뭐 그럴 수 있어. 로니 때문에 귀찮아지는 게 초반에 정말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노멀 요니를 후반으로 보는 거 하는 건 아니잖아. 자, 어이구, 힐인드. 좀 쌓이니까. 네, 아프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